떨리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강유진 참가자가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 1대 0입니다. 한 5이닝 지나고 나서부터 아 오래 가겠다 싶었어요. 아 어렵네요. 6대 6 동점입니다. 한국 어려워요. 6대 6 동점을 만들었어요. 야. 11살 차이가 나는 두 명의 선수가 11점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스포츠. 뱅크샷 하나면 매치 포인트까지 한꺼번에 따냅니다. 챔피언십 포인트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미스터리 쿠션의 초대 챔피언! 챔피언의 자리에 오릅니다! 6대 6 동점을 만들었어요. 야. 보냈어요. 옆 돌리기. 그래요. 밀려갑니다. 네. 현재 동점 상황. 깨치기 오늘 실수가 몇 번 있었어요. 좋습니다. 회전. 좋나요? 네. 자, 빠질 곳 없죠. 들어갑니다. 다시 또 점수 만들어내면서 7대 6 한 점을 앞서 나갑니다. 자 이제 점점 가까워졌어요. 자 옆 돌리기. 아, 키스가 나네요. 키스가 났어요. 자, 이 두 참가자들의 나이 차는 11살. 오. 20살과 오. 31살. 둘 다 구력이 3년이고요. 11살 차이가 나는 두 명의 선수가 11점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스포츠. 그게 바로 당구입니다. 스트릿 쿠션이에요. 자, 대회전. 조금 끌림이 강했죠? 네. 들어가나요? 자, 회전! 뱅크샷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이제 9대 6까지 왔어요. 단 두 점만이 남았습니다. 자, 두 점만 더 따내면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우승을 미스터리 쿠션, 제1의 미스터리 쿠션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초대 챔피언이 되는 거죠? 오늘 바깥 돌리기 상당히 키스 많았어요. 아, 여기서는 일단 미스. 네. 두 점을 남겨놓고 전주 참가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LPBA 진입 위해서 확실한 임팩트 보여주고 들어가는 게 좋죠. 전주 참가자도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내줘선 안 되는 세트입니다. 네. 자, 들어갑니다. 아, 네. 또 전주 참가자가 후반 들어서 막판 뒷심 많이 보여준 선수거든요. 그럼요. 4라운드에 대부분 역전승을 보여줬었던 전주 참가자였거든요. 네. 자, 조금은 두껍게 출발했기 때문에 살짝 비틀비틀합니다. 조금 짧겠다. 그러네요. 네. 전지우 참가자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있고요. 강유진 참가자 9대 7에서 두 점 남아있는 상황. 스트로크 이어갑니다. 아, 거리가 좀 있죠? 자, 예계전을 이용해서 한 번 더 갑니다. 자, 괜찮아요. 회전? 괜찮아요. 들어왔습니다. 9대 8이에요, 이제. 이거 몰라요. 아, 그리고 이 공을 어떻게 풀려고 할지. 상당히 까다로운 배치인데. 아, 잠시 멈췄다 다시 큐를 잡습니다. 네. 오른쪽에 정말 많은 회전을 주고 있어요. 되돌아옵니다. 회전이 너무 많아요. 두 점 남아있는 강유진 참가자. 16번째 이닝입니다. 뱅크샷 하나면 매치 포인트까지 한꺼번에 따냅니다. 챔피언십 포인트예요. 네. 그렇죠. 다리 들고 겨냥. 자, 느낌이 좋아요. 아, 들어가지 않네요. 시간에 쫓기면서 했던 스트로크.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9대 8. 20살 전지우 참가자의 도전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현재 세트스코어 1대 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 지금 포인트 자체도 9대 8로 뒤지고 있습니다. 아, 키스. 진짜 이럴 때 키스 정말 야속합니다. 그렇죠. 당점 낮게 설정했어요. 갑니다. 네. 이제 단 한 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이 눈앞에 다가온 강유진 참가자입니다. 999만 원이에요. 이제 눈앞에. 네. 딱 한 점 남았습니다. 맞아요. 한 점이면 이제 1,000만 원. 남은 시간은 17초. 타임아웃.
타임아웃을 선택했고요. 한 점을 앞두고 타임아웃입니다. 익스텐션을 이용합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한 점. 1,000,000원 포인트. 스탠스가 쉽지 않아요. 네,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자, 바로 포크션으로 가요. 와. 아직 한 점을 남겨둡니다.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키스가. 자, 키스가 관건이에요. 키스가. 키스. 막아내네요. 노란 공이 빨간 공과 흰 공의 만남을 막았습니다, 지금. 미쓰리 쿠션. 단 한 포인트 남아있는 강효진 참가자입니다. 고요해졌습니다. 자, 떠났어요. 됐어요. 떠납니다. 돌아서 자, 살짝 뛰니까 들어오지 와. 않아요. 아직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점 남기고 나서 제가 친 공에 있어서 저는 진짜 됐다고 생각했어요. 득점이 이거는 무조건이다. 직접 안 맞으면 무조건 뒤로도 맞을 수 있는 그 방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 진짜 맞은 줄 알고 그때 확신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빠지면서 좀 컸어요. 제 강유진 참가자는 될 줄 알았거든요. 아직 전지우의 미쓰리 쿠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지우 참가자. 바깥 돌리기. 좋아요. 네. 들어갔어요. 10대. 공이 모여요. 공이 모여요. 네. 모였어요. 노란 공과 빨간 공 모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작은 변수 있을 수 있어요. 키스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전혀 예상 밖의 진로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두 점이면 전지우 참가자가 이번 2세트 가져갈 수 있어요. 길어요, 길어요. 던졌습니다. 자, 여기서 세 점! 들어갔어요! 이렇게 2세트를 따릅니다. 자. 벼랑끝! 다시 규정을 맞추는 전지우입니다. 길어요, 길어요. 던졌습니다. 자, 여기서 세 점! 결국은 미쓰리 쿠션의 이 결승전 마지막 3세트까지 갑니다. 세트 스코어 1대1입니다. 그 전부터 순차적으로 맛이 갔어요. 일단 제 공이 들어가지 않은 거에서 살짝 멘탈이 흔들렸고 그 다음에 또 2점짜리가 나왔는데 그게 또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두 번 맛이 갔습니다. 쉣! 쉣! 망했다! 쉣! 실수를 유진 언니가 하면서 공이 좋게 왔고 그거를 또 뱅크샷으로 만들어내면서 이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나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결국 이제 3세트까지 왔습니다. 11점. 이제는 이번 세트 이 11점 이기는 참가자가 1,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최종 벼랑 끝에 몰린 두 참가자인데 자 선공 전지우 참가자. 전지우 참가자. 초구 풀어냅니다. 네. 와, 4라운드도 2승 1패로 올라온 두 참가자. 이번 5라운드 그리고 결승 무대에서도 세트 스코어 1대 1 똑같은 동률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판을 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자, 완벽한 타이밍 패스예요. 회전 정확합니다. 연속 두 점. 뭐 1세트 언니에게 양보하고 2, 3세트 가져가겠다는 전략이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5라운드, 6라운드는 미쓰리 쿠션 없습니다. 이번 라운드로 모두 결판이 되고요. 이제는 서륙할 기회라든지 복수의 기회 따윈 존재하지 않아요. 자, 조금 얇았어요. 아, 지금 1세트랑 2세트 도합 41이닝 쳤거든요. 그렇죠. 정말 체력전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특히나 이 강유진 참가자는 멘탈 회복의 관건이다. 그럼요. 자, 살짝 끌어서 안으로 짧게 한번 갈 것 같은데요. 자, 밀렸죠. 일단은 밀렸어요. 됐고요. 그러나 길게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이닝 기선제압에서 전지우 참가자가 앞서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멋진 공격력 한번 보일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두 번째 이닝에는 득점 실패. 네, 밀어치기로.
대회전. 자, 짧은데요. 리버스 핸드가 어떻게 올라왔죠? 올라오나요? 아, 역시나 짧아요. 일적구와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충분히 두께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자, 부드러운 스로우. 좋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아. 3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전지우 참가자. 아, 역시나 그 막판 역전의 기세. 분위기죠. 에, 3세트에서는 전지우 참가자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익스텐션. 준비해요. 태웠어요. 자, 볼까요? 네. 올라옵니다. 들어가요. 또 한 번 두 점 만들어내면서 4대 0까지 격차 벌립니다. 야, 아직까지 그 2세트 막판의 분위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20살이 감당하기 힘든 지금 분위기인데 예, 얼굴도 변하지 않고 정확하게 잘 치고 있습니다. 더블 쿠션, 더블 쿠션. 아, 자 이제 강유진 참가자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제 본인의 분위기로 끌고 와야 되는 3세트입니다. 키스. 자, 한 번 더 놨어요. 야, 그 말 하는 것 동시에 또 이런 분위기 잡아가요. 분위기 잡나요? 들어왔습니다. 자, 네. 이런 걸로 자. 분위기 살릴 수 있습니다. 공 세 개가 왼쪽 하단 코너에 다 몰려 있습니다, 지금. 뱅크샷 성공한다면 스코어는 4대 3. 자, 접전으로 또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 강유진 참가자가 좋아하는 패턴의 공격을 이어갈 겁니다. 자, 약간 오른쪽인데요. 아. 4대1 석점차. 지금 공은 플러스 2로 치는 형태가 상당히 좋았죠. 그렇죠. 예. 냅돌리기는 조금 이 키스를 모면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움이 있었고. 아, 지금 기회 왔어요. 뱅크샷 노리죠. 자, 이번에 저는 지금. 내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옆돌리기 포지션, 자. 코너 쪽 태웠어요. 또 키스. 또 키스! 오늘 강효진 참가자는 키스 때문에 놓친 공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 2라운드에 키스 때문에 고전을 좀 했거든요. 석점의 리드. 그러나 강효진 참가자는 오늘 미스리 쿠션에서 가장 높은 하이런을 기록했던 참가자입니다. 전주 참가자 입장에선 도망가야 되는 상황. 아, 여기서도 키스. 두 선수 모두 키스로 득점에 실패합니다. 자, 두 번의 옆돌리기 키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또 옆돌리기를 한번 바라보고 있는데. 회전. 아, 지금 이게 키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조금만 두꺼우면 키스가 날 수 있다는 그 부담감에 두께를 완벽하게 얇게 맞고 말았습니다. 유님, 너무 전문적으로 하니까 재미없어요. 근데 지금 여 결승은 3세트. 그럼요. 네. 자, 조금 장난치기에는 조금. 아니, 재미없어요. 네, 재미없어요. 네. 전혀 의식 네. 않고 재밌게 한번 할까요? 제가 볼 땐 전문적인 건 강동국 멘토님한테 맡겨도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자. 백샷. 걸리지 않습니다. 비켜치기 길게. 오. 키스 만나면. 오. 자, 키스 빼였어요. 성공합니다. 그렇죠. 4대 2. 자, 옆돌리기 상당히 예민한 각도였는데 가장 어려웠죠. 어려운 쪽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공은 이쪽으로 되돌아오는 공이 선택하기가 상당히 좋았죠. 효율적이었죠. 네. 스뱅크를 네. 네. 한번 노려 보는데요. 이 공은 없는 공인데. 자. 네, 전지우 참가자도 오늘 3세트에서는 뱅크샷 성공을 한 번 더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배치에서 전지우 참가자가 이 초이스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돌리기 성공합니다. 미스 쿠션으로. 이제 4대 3 또 한 점 차 됐어요. 이게 저희도 정신 차려야 돼요. 저희도. 이런 경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에이, 진짜 피 말리는 경기입니다. 자, 좋아요. 네. 장축에서 내려옵니다. 동점을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강효진. 자, 이제 2세트의 흐름은 완전히 잊고 3세트에 임하고 있는 강효진 참가자. 문제는 마지막 포인트를 어느 선수가 마무리 짓느냐인데, 자, 마지막 1점.
자, 좋아요. 회전? 회전. 들어가서! 네. 5대 4 역전에 성공하는 강유진 참가자입니다. 연속 3점. 아, 역시나 장타 능력이 분명 있는 선수거든요. 지금 키스에 안 걸리니까 계속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자, 이번까지 키스. 아, 키스. 아, 또 키스예요. 불문율이네요. 불문율. 그러네요. 예, 불문율이네요. 예. 그러면서 역전을 허용한 전지우 참가자의 차례입니다. 야구로 따지면 이게 계속 볼렛 병살, 볼렛 병살, 득점이 안 나오는 예, 그런 기가 막힌 기회예요. 안으로 짧게인데. 자, 좀 짧은가요? 살짝 짧았어요. 와.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그렇죠? 자, 시간을 확인했어요. 14초, 13초로 내려갑니다. 일적구 두께 설정이 상당히 지금 까다로운 바깥 돌리기예요. 낮은 당점. 자, 3초를 남겨두고 스트로크. 하지만 공 멈춥니다. 여전히 5대 4 한 점 차. 글쎄요. 지금 이곳이 정말 고요해지고 있어요. 네. 5대 4까지 왔습니다. 득점이 된다면 다음 또 배치, 충분히 좋은 배치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아, 뱅크샷! 또다시 풀리기 시작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 단 넉 점만 남아있어요, 강유진 참가자. 왜 이렇게 제가 더 떨리죠? 다 이긴 줄 알았던 이 세트를 내준 이후에 점점 본인의 기량을 되찾아갑니다. 네. 자, 밀렸어요. 그래요. 이번 3세트에 유독 지금 키스가 많이 나고 있어요? 네. 2, 3세트 강유진 참가자 키스에 고전 많이 하고 있고요. 얇아요. 자. 지금 약간 본인의 경기력을 잃어버렸어요. 네. 그 2세트 막판, 3세트 초반에 그 경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뭔가 개그가 필요합니다. 예, 지금 야구투가 필요해요. 예. 익스텐션. 타임아웃이요. 타임아웃을 사용합니다. 승부차라고 보는 거죠. 네. 보아 52이닝째 지금 선수 참가자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체력 소모가 될 겁니다. 지금 제 옆에 체력 딸리신 분도 한 분 계시거든요. 제 옆에도 한 분 계시. 완전히 지쳤어요. 제 옆에도 계시거든요. 지금 51이닝 경기. 한 시간이 끝날 줄 알았어요. 진짜. 선수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죠. 자, 빗개치기로 가는데요. 흔들리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좋습니다. 네. 자,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려옵니다. 키스가 없다면 득점을 만드는 참가자 바로 강유진입니다. 8대 4 더블 스코어가 됐고요. 이제 단 석 점만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미스터리 쿠션이라는 이 드라마 과연 어떤 참가자가 주인공이 될지. 안으로 봤어요. 자, 괜찮아요. 회전은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원투 쿠션에서 자연스럽게 회전력이 전달돼요. 정확합니다. 이제는 9대 4.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한 점 한 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심하면 안 되고요. 자, 마지막까지 회전력이 끝까지 전달돼야 돼요. 됐어요. 네. 갑니다. 득점. 매치 포인트. 이제 매치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남은 단 하나의 점수, 이 점수를 10점에 왔을 때 못 풀어내서 2세트를 내줬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번엔 어떨까요? 마지막 남은 한 점. 이렇게 킹 받는 마음에. 자, 행운이에요. 와! 자, 행운이에요. 와! 이렇게 미스터리 쿠션의 초대 챔피언 강유진 참가자가 챔피언의 자리에 오릅니다. 3세트 시작했을 때도 되게 좋았는데 공타가 몇 번 이어지니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승하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실화, 이게 진짜 실화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한 것 같아요. 실감이 일단 안 나고 모르겠어요. 약간 멍한 느낌? 우승을 처음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우승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쓰리 쿠션의 최종 우승자 그리고 해당 멘토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 참가자 그리고 강동국 멘토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아, 우승 멘토 감사합니다. 두 분이서 지금 총 상금 규모가 대단했잖아요. 네. 와, 4천만 원 중에 1,750만 원 그리고 5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일단 두 분 너무 축하드리겠고 우승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국 멘토, 네. 이 대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우승 자의 멘토가 될 거다 이런 생각 하셨었나요? 한 10%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잘 치는 분들보다 네. 저는 미래지향적인 분들을 뽑았거든요. 예, 근데 중간에 네. 저의 그 현란한 레슨에 예, 현란한 레슨에 그 예, 많은 또 음료수와 예, 네. 설빙과 예, 통닭 예, 많은 카드값을 썼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예, 잘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강유진 참가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미쓰리 쿠션 본인한테 어떤 의미였나요? 사실 제가 처음에 미쓰리 쿠션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신청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참가 신청할 때부터 되게 질문지가 진짜 진심으로 당구를 임할 수밖에 없게끔 질문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작성하면서 뭔가 이 프로그램은 좀 진심일 것 같다. 당구를 치면서 조금 더 많이 성장할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좋은 뜻깊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진짜 역시나 너무 많은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작진분들 정말 고생 많았냐 하셨어요. 제작진분들 위해서 박수를. 네. 그리고 중요한 말 나왔잖아요. 당구의 진심이다. 아. 당구의 진심이고 열정이었던 참가자분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존경의 박수 저희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상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로만 듣던 천만 원의 우승 상금이다. 앞으로 우리 여자 당구 선수들이 좀 더 이제 기량도 더 키우고 그래서 더 훌륭한 경기로서 이제 팬들에게 보답해드리고 저희 웰컴 저축은행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미쓰리 쿠션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미쓰리 쿠션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당구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여자 당구 선수들이 실력이 더 향상이 돼서 시합 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여자 당구 선수 발전이 계속 돼가지고 미쓰리 쿠션 2, 3 이렇게 쭉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도 우리 지금 같이 했었던 멘토들과 또 그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다시 또 당구 치고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회식 계획인지? 일단은 대출을 좀 갚고 그 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빌리언니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장비를 이번에 좀 새로 구입할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주변에서 도움 주셨던 분들한테 고마운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예정입니다. 미쓰리 쿠션 나오셨잖아요. 네네. 제가 미쓰리 쿠션 나가기 전까지 일단 당구를 치면서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었기 때문에 이번에 미쓰리 쿠션에서 우승을 하고 굉장히 그 뜻깊은, 네.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우승을 해봤다는 거. 1등. 그럼 지금 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1,692,500원. 짠!
아, 네. 제가 그 우승했을 당시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말씀을 못 드린 게 너무 죄송해서 늦게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모글레이 대표님이신 구민수 프로님하고 이제 성면아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덕분에 큐 이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당구란 마약이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한번 빠지면.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인데 그냥 인생이에요. 당구를 빼놓고 다른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한 줄기 희망? 언젠가는 희망을 놓지 않고 당구로 뭔가 승부를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뭔가 그리운 친구 같은 거였어요. 네, 앞으로도 이제 친하게 지낼 친구로 남으려고 합니다. 저한테 당구란 친구? 기쁠 때도 치고 있고 슬플 때도 치고 있고. 근데 왜 눈물이 나지? 몸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없으면 안 돼. 없으면 불편하고 살 수는 있겠지만 조금 소중한 거? 인생의 파도 같아요. 그냥 저는 잘 맞을 때도 있고 잘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래갖고 저는 아무래도 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인생도 힘들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는데 그거와 똑같이 당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바꾸는 스포츠다.